우리 동해에는 소문난 찐친 섬이 있는데요. 아주 아주 먼 옛날부터 이웃인 독도와 울릉도입니다. 두 섬은 한반도에서 뚝 떨어진 큰 바다 동해 한가운데에 각각 앉아있지만 다행히 서로를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 옛날 우산국을 함께 이룬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적인 시간을 함께 해오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 독도의 오랜 친구인 울릉도를 소개합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250만년에서 5천년 사이에 바닷속 화산 폭발로 생겨난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큰 섬입니다. 수심 2,000m가 넘는 깊은 동해 위로 쑥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해저산으로 바닷물을 모두 빼낸다면 동화 속 신비로운 성처럼 뾰족한 첨탑이 솟은 원뿔형의 모습이에요. 해저산 울릉도의 지형과 지질 유산이 너무 우수해서 환경부는 울릉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지질명소가 무려 19곳입니다. 울릉도의 상징처럼 가장 우뚝 솟은 성인봉은 산의 모습이 성스럽다고 하여 이름이 성인봉이에요. 중앙에 분화구가 함몰돼 생겨난 나리 분지를 둘러싼 칼데라 지형의 가장 높은 봉우리이죠. 정상 부근에서 선피나무, 너도밤나무 같은 희귀 수목이 군락을 이루는 성인봉 원시림은 천연기념물 제189호이자 지질명소입니다. 경상북도에 속하는 울릉도는 울릉읍, 북면,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울릉읍에는 우리나라 최고 해안 산책로라 할 수 있는 도동 해안 산책로를 비롯해 4곳의 지질명소가 있어요. 울릉군청이 있는 도동리가 중심이고 도동지역은 울릉도 관광의 중심지예요. 숙박 및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과 독도전망대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울릉도 생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저동리는 울릉도민이 주로 사는 마을이에요. 어업에 종사하는 현지인을 위한 항구와 어판장,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곳이죠. 결항률이 낮은 크루즈선이 생기면서 울릉도 방문길이 훨씬 편리해졌는데요. 크루즈선이 오가는 울릉신항이 사동리에 있어요.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까지 완성되면 사동리는 울릉도 관광의 새 중심지가 될 예정이에요. 울릉도의 북쪽 지역인 북면은 천부리, 나리, 현포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곳에서는 일본의 불법 침입을 막고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한 역사를 보여주는 안용복 기념관과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을 관람하고 주감 몽돌해변, 송곳봉, 알봉 같은 9곳의 지질명소와 울릉도의 유일한 평지인 나리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울릉도의 서남쪽 지역인 서면은 태하리, 남서리, 남양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양지역에는 우산국의 흔적이 특히 많이 남아있는데 우산국 박물관에는 신비로운 우산국의 역사가 담겨있고 사자바위, 독수바위, 투구봉에는 우산국의 멸망 이야기가 깃들어 있죠. 또한 서면에서는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역사를 담은 울릉수토 역사전시관과 6곳의 지질명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울릉도는 우산국 시절부터 동해의 강력한 해상왕국이었으며 여진과 일본이 끊임없이 노략질에 나설 만큼 풍요로운 섬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향나무, 바람, 미인, 돌, 물이 많아 예로부터 오다의 섬이라 불려왔죠. 큰 바다 동해에 우뚝 솟은 울릉도의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250만 살 화산섬의 시간이 생생히 기록된 거대한 자연사 박물관이며 섬 구석구석 신비로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한민족의 오랜 터전이며 우리 영토를 수호한 선조들의 당당한 기세가 역사로 딱 존재하는 참으로 귀한 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내용을 딱 기억하세요.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우산국의 유구한 역사를 기반으로 소중한 동해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아름답고 신비롭고 풍요로운 우리 섬이다. 보물섬 독도TV.